네, 안녕하세요. 사주님 방금 물어봤고요, 엄마. 네, 예. 연세보다 많이 동안이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71살까지는 안 보이세요. 네. 네, 한번 볼게요. 평생을 일을 해야 한다, 엄마. 어? 평생을 일을 한다. 네. 엄마가 일복이 많아서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평생에 내가 일을 하고 내 누울 자리가 항상 불편하다, 엄마는. 어? 네. 내 누울 자리가 항상 불편해서 내가 단잠을 참 자기가 힘들다. 몸에 곤욕스러워서 내가 그냥 힘들게 그냥 기절하듯이 잠을 자지. 내가 편안하게 쉬다가 자는 그런 잠을 엄마가 못 잔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우리 엄마도 우리처럼 이런 공줄이 굉장히 많은 분이야. 그런 얘기를 네,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자의 역할까지 다 해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 놓으니 내가 일복도 많아서 일은 해야 되고 내가 챙길 거는 너무 많고 남자 사주니 어떻게 어? 뭐 모든 걸 내가 짊어지고 안고 살다 보니 네. 엄마가 가슴 치고 눈물겨운 세월을 많이 흘렸다 그럽니다.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다. 벌면 누가 가져가듯이 그렇게 돈이 다 흩어져요 자꾸. 어? 그러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를 한다 그래요 엄마가. 네. 남편이 떠 있는 사주니 남편의 자리에서도 큰 덕이 없어요 엄마가. 인덕이죠 인덕. 어째 보면 인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가 참 가슴 앓이를 많이 하는 세월이었구나 그런다. 엄마는 얼굴은 조금 상이 조금 보니까 좀 강하세요. 강한 쌍은 갖고 있지만 마음은 천심이다. 마음은 열어서 우리 집에 누가 그냥 오면은 내가 뭘 물이라도 한 잔 먹여서 보내야 되지. 그냥 못 보낸다. 그런다. 네, 성향이. 네, 네.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도 저 사람이 나한테 돌 던졌을 때 하고 이유가 있겠지. 내가 뭐 좀 참지. 이런 마음으로 사신대.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많이 당하고 살았던 거라.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가 가슴 앓이를 많이 했다. 업이 좋다, 업이 좋다, 업이 좋다는 거 엄마가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계시면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머니가 계신다. 실과 바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평생 놀지를 못한다. 뭐를 해도 해야 되고. 지금 71살 이 나이 때도 뭘 하고 계시죠? 예.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하셔야 돼요, 엄마는. 예, 식당하고 있어요. 직접 운영하시고 있는 거죠? 예. 엄마는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이제 되시면 이제 놀아야 되잖아. 네. 근데도 평생 묻는 내가 걸을 수 있는 한은 엄마는 해야 되는 거라.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한은 해야 되는 거라. 네. 코로나 때문에 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상상 안 되고 손님도 없고 그래요. 배달은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더 힘드시구나. 네. 그래도 배달을 하면 조금 괜찮으실 건데 그죠? 근데 제가 허리를 다쳤어. 네.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일을 걷고 일을 뭐 잘 못해요. 그래서 배달 같은 아예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화로도 다 배달해서 이제 네. 집 배달의 네. 민족같이 뭐 이렇게 배달을 네. 하고 네. 이렇게 하기는 네. 하는데 우리 엄마가 작년 올해 바짝 가도 내년 엄마 생일달 정도 1월달 이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엄마가 좀 더 힘들 거예요. 몸도 좀 더 안 좋아지신다 소리가 나.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건강 관리를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다. 네, 예, 몸이. 내가 벌지 않으면 생계가 엄마가 어렵습니까? 네, 예, 예. 내가 벌어 내가 쓰고 누가 나를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없거든. 내 돈은 누가 가져가면 가져가지. 네, 맞아요. 그러니 네, 맞아요. 내가 아까 밑 빠진 돈이 물 붓기 내가 번다고 아착같이 해도 어디 가도 그 돈이 다 바람같이 날아간다. 내 걸 다 네. 뺏어간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내가 뭐 하나 싶고 허무하고 나 귀엽고 그런 거 생각하며 내 세월 내 뭐하고 살았나 하는 엄마가 그런 이제 마음의 어떤 이 우울감이 여기 한처럼 여기 가슴에 쌓여있다 네. 이른다. 그러니 엄마 이제 건강을 이제 챙기셔야 돼. 네. 예, 연세가 벌써 이렇게 되셨으면 돈도 좋지만 건강도 챙기셔라 소리가 나요. 엄마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우리 저 뭐야 애들이 저 아들 둘이 하고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 큰 아들이 지금 멀리 있어요. 있는데 엄마하고 한 그 10년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마음을 좀 열어서 엄마한테 좀 소식을 전하고 엄마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엄마는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이 그늘이 인간의 덕이 없거든. 그러면 내 새끼가 됐든 누가 돼도 넌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지금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바라고 연락이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금방은 안 되는데 연락은 되긴 할 거예요. 연락이 되더라도 다정다감하게 사이가 좋게 이렇게 되기가 힘들다 그런다, 첫째는. 네, 옛날처럼 그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뭐에 틀렸는지 완전히 마음이 딱 닫혀 있거든요, 지금. 네, 지금 부모 없다고 살고 있어요. 지금 마음을 돌아보니까 그렇거든. 근데 아예 연락이 안 된다 소리는 안 돼요. 연락은 되긴 할 겁니다. 네, 연락은 듣고 있기는 있는데, 네.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연락이. 그렇죠. 그게 지금 바로는 안 될 거예요, 아직. 예, 예. 예, 아직까지 내가 마음을 돌아보면 이렇게 마음이 탁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앞으로 한 2, 3년은 조금 더 계셔보세요. 근데 너무 성급하게 엄마가 다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지 마라. 그런데 고집이 상당하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는 거는 죽어도 아니다는 이 틀이 딱 있어요,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억지로 다가가려 하지 말고 일단 조금 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시간을 그냥 두라 그런다. 예. 예. 그러니 예. 엄마가 너무 가슴앓이 하지 말고 그냥 조금 그냥 떨어져 있는 어떤 시기다 생각하고 조금 마음을 조금 비우세요, 엄마.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네. 딸은 좀 엄마한테 좀 마음을 베풀까? 자식의 덕이 사실은 없어요. 엄마는 왜요? 독불이에요, 독불. 아... 내가 자식에 대한 거에 내가 행복을 느끼고 남편의 사랑에 행복을 느끼고 사실 그렇게 살기가 힘이 들어요. 야, 그래요? 네. 그냥 이 애들이 별일 없이 산다는 게 그냥 그게 그냥 그것만으로 엄마 만족해야 되는 건 거라. 그러니까 이래서라도 그래서 엄마가 이게 우울증이 있고 한이 많다니까. 금전도 힘들지만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내 이렇게 갖고 가는 이 마음 누가 알겠노? 엄마가 평생 이러고 사는데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 마음을 누가 알겠노? 그럼 우리가 자식 키우면 자식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죠? 네. 하나 자식 내가 봤을 때 셋 다 엄마를 가슴에 진심으로 내가 엄마 와닿게 알아준 자식이 없습니다. 그냥 자식이야. 내 낳아놨고 그냥 키웠다. 그러니 이것 또한 우리 엄마의 어떤 이런 참 공줄도 많으시고 어째 보면 어디 가면 이거 네 무당 팔자다 이런 말도 들을 거예요. 세존이라 해야 되나? 단지. 네. 단지를 모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단지를 모셨던 할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집에. 근데 이 주력에 이 할머니 애들 성씨가 뭡니까? 설. 설? 네. 그럼 설씨 가정입니다. 애들 네.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단지를 모셨던 이력이 있어요. 네. 설씨 집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단지가 내려오면서 또 파해졌어요. 파해지면서 자식과 부모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흩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엄마도 공을 많이 들여주고 절에도 좀 다니시고 엄마 건강 챙겨서라도 절은 다니셔야 돼요, 엄마는. 절은 항상 다녀요. 네, 그렇게 절에도 다니시고 엄마가 네네. 자꾸 불공을 들이시고 그런데 우리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비는 끝에 그죠? 비는 끝에 또 좋은 일이 있다 했어. 네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엄마가 하는 거라도 잘 되셔야 될 건데 어쩔 수 없이 엄마는 귀신밥을 조금씩 먹여줘야 되는 사람이거든. 터에도 막걸리를 뿌리고 잣밥이라도 해서 조금씩 먹이고 그렇게도 하셔야 돼, 엄마는. 네, 네. 한 번씩 한 2, 3일마다 항상 소주 뿌리거든, 소주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 3일마다 하면은 귀신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배가 불러서 안 해줘. 안 해줘요. 그럼 초하루 뭐 보름 때나 요럴 때 한 번씩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만 하세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잦게 해도 안 돼요. 내가 절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더라고. 절에서도 그런 거 가르쳐주나 보네요? 네. 근데 귀신들도 그래.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들도 밥 많이 먹으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귀신들도 목이 말라요. 밥을 줘야 고맙고 술을 줘야 고맙고 너무 간절할 때 줘야 고마움을 알고 도와주는데 네. 그게 아니면 뭐 가만히 있어도 주는데 뭐. 일 안 해도 주는데. 그래.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엄마 쓸데없이 너무 많이 하지는 말으세요. 아, 그래요. 엄마는 원래는 직감이나 꿈이 굉장히 연금한 분이거든. 예,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놓치지 마시고 잘 새겨서 이 어제 본 꿈은 잘 꾸고 잘 맞지만 해석을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정말 못할 때는 저한테 문자 하세요. 그럼 제가 해석을 또 도와드릴게. 예,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우리 엄마가 뭐 이렇게 많이 빛이 난다, 좋다. 이 세월은 사실 좀 많이 갖고 흘러갔고요. 이제는 엄마 건강 챙기면서 네. 애들 막 그냥 바라고 그거 말고 뭐 있겠노, 그지 엄마 하기야. 근데 내년까지도 엄마가 자꾸 몸이 조금 안 좋아지신다 소리가 나니까 마음에 일단 있는 우리가 스트레스나 근심이 제일 큰 병의 원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내리세요, 엄마. 조금 내리라 그런다. 네. 네. 또 궁금한 게 있으세요? 그리고 장사는 좀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에. 내가 올려주지 말고 손을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엄마. 차라리 놓는 게 나아요. 지금 제기를 해서 장사가 많이 잘 된다 소리가 안 나오거든, 엄마.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네네.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내 장사를 하는 것보다 뭐 소일거리 일을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예예. 세주고 뭐주고 뭐주고. 예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고르게 아르바이트를 하시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장사에 우는 이미 이제 좋은 시절은 지나왔다는다. 엄마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돈을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 사주로 보면. 근데 그 시절은 이제 다 갔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장사로 해서 내가 일어나서 성공하기는 힘드세요. 그래, 성공하고 일을 바라진 않는데 너무 손님이 없으니까 좀 걱정이 되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장사로 인해서 내가 조금 편해지겠다 소리는 안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정리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다른 뭐 이런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이거 맞춰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재료비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썩으면 버려야 돼. 그래, 이런 그래, 고민 맞아. 근심할 필요 없잖아.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제가 예, 볼 때는. 예. 그리고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뭐 어디 좀 말부시나 하는 그런 상대가 좀 있을까요? 좋은 시절은 많이 가긴 했지만 원래는 엄마가 남편 자리도 없고 자식 자리도 없다 했단 말이야, 사주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홀로 아까 독백인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살부비고 사는 남편 자리는 없어요. 이제 살부비고 사는 남편 자리는 없지만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만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있으세요. 근데 그 틀에만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는데 친구가 그냥 오나요? 등산도 가고 뭐 그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우연자연하게 대화가 되고 친구가 벗삼아 되고 이렇게 되지, 엄마. 그 안에 매일 갇혀 있는데 어떻게 뭐 친구가? 맞아요. 집하고 이 관계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밖을 이제 나가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하고 운동 삼아 등산로 코스나 경로당 쪽이나 이런 데도 좀 다니시고 고래 하다 보면 또 친구가 생기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엄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꿈 같은 거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제 전화번호가 뜨니까 물어보세요. 예, 있어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엄마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